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민호믹이 교모세포종 백신 임상에서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이철비 이제 주가를 관리를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온 소식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미증시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한 상황에 이런 호재 소식이 딱 나와줬는데 좋습니다. 타이밍도 아주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9월 달을 준비를 하고 있는 HF이다. 이제 하반경직을 만들고 골파기를 좀 했죠. 이 골파기를 좀 진행을 하고 하반경직 만들고 이제 9월 달을 준비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HLB 미 자회사 교모세포종 백신 임상 이상 환자 투여 개시했다. 자, 이민호믹이 상당히 이제 뭐 최근에 조용했죠. 조용했었는데 신규 교모세포종 환자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치료신 IT-1001이죠. 이번에는 1001입니다. 임상 이상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태1001은 이뮤노믹의 유나이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교모세포종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PDNA 백신이고, 교모세포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거대세포 바이러스, PP65 단백질 등을 타겟해서 주요 면역세포 중 하나인 추지성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자, 요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아주 어려운 질병이죠. 5년 내 평균 생존율이 7% 미만이기 때문에 악성 희귀 질환이고, 여기에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은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 14년 가까이 신약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자, 테모달 가바스틴 치료제로 승인이 되고 나서 그다음이 없죠. 그래서 김동건 HLB USA 법인장도 이뮤노믹의 또 다른 세포 백신인 이 ITS-3000이 악성 피부암인 메르켈 세포암 분야에서 임상 일상 막바지에 진입한 가운데 신규 교모세포종에 대한 일상 투여도 시작이 되었다. 유나이트 플랫폼의 기술 가치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HLB 미국 사회사들이 간암 교모세포종, 혈액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HLB의 기업 가치도 장기적으로 계속 커져갈 것이다. CBM을 대상으로 먼저 임상 이상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진행 중에 ITA-1000의 경우에 환자 몸 밖으로 면역 세포를 추출해서 타겟 항원을 탑재해 환자 몸에 재주입하는 형태의 세포 치료제인 반면에 이번 일상 ITA-1001은 항원을 바로 주입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치료 백신이다. 대학 주도로 먼저 이루어진 ITA-1000을 통해서 유나이트 기술을 확인한 이뮤노믹은 보다 진보된 형태 치료제 1001 그리고 3000을 통해서 상업화를 목적으로 본격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탄력을 잠깐 받았었죠. 자, 그러고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증시가 크게 흔들렸죠. 기술주가 아주 크게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을 앞두고 지금 이 경계 물량들이 좀 쏟아졌죠. 이 잭슨홀 발언이 나왔는데, 이 잭슨홀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 보스턴 연은 총재 인터뷰에서 연준이 더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로 인식되면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이 예고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먼저 크게 급락을 한 상황이다. 이제 내일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에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 연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결과 를좀 알려주는 예고편 정도로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주가가 미리 크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한 상태고 국채 금리가
아주 크게 또 올라서고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강력하게 올릴 거다 이런 발언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만, 이렇게 급락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은 파월 발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 선물은 눈치를 보고 있죠. 미리 크게 얻어맞았고 1.87% 꽤 크게 하락을 했고, 다우도 1% 하락했죠. 미리 나는 겁을 먹고 있다 시그널을 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든 간에 금리를 더 인상을 뭐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충격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 부분이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악재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 금리 인하를 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뒤따라오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어제 반도체 주들, 기술주도 아주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 겁을 먹을 필요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SCB는 이런 약세장에 강합니다. 약세장에 강하다. 전국 매수하러 위치라고 했죠, 여기. 그리고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런 미증시의 큰 이런 돌발적인 급락이죠. 돌발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좋은 소식이 또 나오면서 주가를 방어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고, 제피모건 들어오고 있죠.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오 쪽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HCB는 저 소식이 나오고 한번 크게 2.7%까지 올라섰는데, 그러고 이제 양봉을 잘 만들어내고 있죠. 5일선 돌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양봉은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바닥을 잡고 골파기 할 만큼 했고,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서는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나온 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얘는 아주 강력 잠재력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젠도 이제 21선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지만 내갈 길 가는 그런 움직임을 HB 그룹들 보여주고 있죠. HB 생명과학도 신한하고 제품이 들어오고 있죠. 신한 제품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 바이오스텝은 대주주가 매수했죠. 대주주가 매수를 했고, 지금 바닥권에서 양봉이 오늘 3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이제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김도형 HB 바이오스텝 주식 16,554주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바닥권이다라는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HB 글로벌 0.5% 오르고 있고, HB 테라피틱스가 0.4%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뭐 눈치 보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죠.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증시가 크게 기술주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 바이오주들은 지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알테오젠, 레고캠, 그리고 에이베이 바이오들도 뭐 양호합니다. 1% 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제약어제 아주 강력한 호재 소식이 나왔죠. 자, 근데 시장이 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죠. 시장이 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닥은 확실하게 잡아버리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호재 소식을 뿌렸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쌍바닥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셀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미증시에서 아주 크게 하락한 부분이 반도체죠. 반도체 쪽이 크게 하락하고 전기전자 하락하면서 반도체 쪽이 오늘 상당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쪽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반도체 투자를 집행하게 돼 있죠.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본다면 이렇게 이제 크게 내려치는 이 공포장 분위기에서는 주가가 바닥권이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공포 분위기를 뚫고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시장 약세 이렇게 좀 보이면 밈 주식으로 지금 계속 인식이 좀 되고 있는 2차전지 쪽인데, 여기는 그냥 수급이 밀어올리는 그런 문제죠. 테슬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돈들이 갈 곳이 없으면 다시 또 찾는 곳이 2차전지다. 뭐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